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둥이 영지입니다. 제가 오늘 또 특별한 전시회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바로 봄 프로젝트 2023년 정기 전시회입니다. 먼저 봄 프로젝트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봄 프로젝트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KB국민카드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작품들은 발달장애 청소년 작가님들인 거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24분의 작가님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짠! 여기 이렇게 작가님들의 작품이 앞에 입구부터 나오네요. 벌써 들어가보지도 않았는데 기대가 큽니다. 가볼까요? 작가님들의 작품이 미리 보기처럼 앞에 이렇게 딱. 근데 제가 또 작품들을 즐기기만 하고 소개를 이쁘게 못해드리면 너무 죄책감이 들 것 같아서 오늘 저를 위해서 설명도 같이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함께 작품을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복지재단 정수진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작가님들 작품 잘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작품이 이제 손님성 작가의 대표 작품인데요. 빨간 구두를 이제 새가 신고 있는데 빨간 구두를 선물 받은 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한 그리고 그걸 시리즈로 이렇게 그려서 출품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뭔가 맞아요. 이렇게 있네요. 네. 그래서 빨간 구두가 지금 주제이고 원래는 림성 작가님이 캐릭터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화풍을 확 바꾸셔가지고 재밌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죠? 아, 우리 림성 작가님 같은 경우는 13살인데 네, 저희 작가님들 9살부터 이제 많게는 24살까지 네, 지금 있으세요. 13살이라고요? 저 13살 때 나무 하나 그렸는데 근데 진짜 네. 확실히 이런 재능이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이걸 뭔가 표출할 기회가 없었다면 이게 보여주지 못했을 텐데 그런 취지로 저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도 네. 가볼까요? 다음 작품은 이제 이은규 작가님 작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대표 작품으로는 고양이가 수박을 물고 있는 작품을 이제 출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네. 은규 작가님은 특히나 엄청 다양한 것 같아요, 좀. 맞아요. 하나의 주제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주제들을 많이 그림을 그리세요. 재료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고 코끼리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슬퍼요. 네. 이렇게 유리병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슬픈 코끼리라는 그림을 내주시기도 하셨고 이렇게 다른 그림들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영어책에 그려주셨어요. 어머, 이 고양이 이름이 코코라고? 네, 코코입니다. 다음 작품도 이은규 작가 작가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약간 관심사에 대한 걸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네네. 여기 BTS 네, 이렇게 맞아요. 있고 LG, 삼성 뭐 이렇게 TVN. 다 인스타그램 네. 이런 것도 다 이거 지점토로 네, 이렇게 이거 지점토로 해서 색깔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작가님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세요. 작품을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어떤 재료를 쓰면 좋을지 계속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걸 이제 그림을 표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다음은 네. 더 개성이 뚜렷한 이수 작가님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대전역이에요. 네, 맞아요. 대전에 살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다 종이에 그린 걸 저희가 이렇게 오려가지고 하나의 캔버스에 넣어서 이제 작품을 만든 건데 여기 캐리어 끌고 가는 사람들, 귀여운 동물들이랑 그리고 막 채소들 이런 것들이 막 숨어 있어요. 이제 엄마를 이제 마중하러 이제 대전역을 자주 가셨었는데 네. 그때 이제 봤던 그런 풍경들을 이렇게 한 곳에 이제 모아놓은 작품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또 내가 좋아하는 뭔가 만남을 가졌던 그 장소를 같이 이렇게 믹스시켰다는 게 너무 재밌네요. 작가님은 몇 살이세요? 작가님은 이제 10살이셔가지고 네. 다음번 작품은 한쪽 벽면에 다 그리실 것 같은데요? 그쵸? 훨씬 더 큰 작품으로 그쵸? 네, 성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수 작가님한테 부족해 이 캔버스가 그쵸? 이렇게 또
동글동글 이제 귀여운 캐릭터들을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눈이 다 공통점이 네. 있어요. 땡그래요 다. 보시면은 이렇게 캐릭터 하나하나를 다 오려가지고 하나의 또 캔버스에 붙여서 친구들 이제 원투로 이렇게 또 출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다 이쁘게 생겼어요. 얘도 원래 못생긴 애잖아요. 맞아요. 라바 원래 못생기는데 뭔가 이런 것도 너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색이 있는 친구들 사이에 맞아요. 색이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마저도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의 이제 친구인 거죠. 작가님 친구들인 네. 캐릭터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뭔가 이 그림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희망과 그쵸, 또 그쵸. 밝음을 또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맞습니다. 작품 같네요. 네네네. 다음은 이제 변예솔 작가님이신데요. 예솔 작가님이 이제 토끼띠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토끼띠인 이제 예솔 작가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비와 이제 합체를 해서 더 강해지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토끼는 아무래도 밑에서만 뛰어다니니까 맞아요. 뭔가 적들이 표적이 될 네. 수도 있고 이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네. 날개를 펼쳐서 날아간다면 잡히지 그쵸, 않잖아요. 그쵸.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강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네. 또 작가님의 포부가 느껴지는 뭔가 그런 작품이네요. 예술 작가님이 모든 작품들이 다 이렇게 밝은 에너지가 되게 넘치세요. 색감도 되게 예쁘고 화려한 색깔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이런 네. 게 약간 파스텔 톤 맞아요. 색감을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살이세요. 정말 야, 어떻게 12살이 이런 색감과 포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쵸,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림으로. 그쵸. 나중에 또 꿈이 있으시다고. 네, 예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 미술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유치원 친구들이. 아, 12살인데 벌써 꿈이 있고 그걸 벌써 완벽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어. 그쵸. 멋진 또 작가님이 되길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예솔 작가님. 감사합니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색감을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세요. 젊은 우리 엄마의 얼굴을 이제 표현을 하신 건데 소개글을 이제 직접 작성해 주신 게 있어서 네네.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엄마가 젊었을 때는 머리가 길고 예쁜 꽃 같아 바람에 호호하고 불면 꽃도 젊은 엄마도 사라지는 거야. 이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머릿결이고 네네네. 이제 여기서 호호하고 불었는데 꽃들이 이렇게 날아가고 그래서 이제 예준 작가님이 엄마를 이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 그림에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꼭 진짜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는 그런 섬세한 손길들이 맞아요, 느껴지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선이라든지 자유롭지만 네. 그 안에서 예준 작가님만의 또 스타일이 딱 확고한 작품인 것 같아가지고 네네. 여기 보면 색연필 느낌도 네네. 있고 형광펜을 맞아요, 사용한 것도 맞아요. 있고 네네. 한 작품 안에 이렇게 좀 다양한 느낌과 다양한 걸 사용하셨다는 게 또 재밌네요. 네, 작가님이 정말 이렇게 상상해서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 작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꼭 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저희 봄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린 작가님이시고요. 9살!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작품은 이제 동물원에 또 가고 싶어요라는 작품이에요. 가족들과 동물원에 갔을 때 네. 느꼈던 즐거운 감정을 이렇게 작품에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물원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친구들 다 그려놨네요. 맞춰봅시다. 알파카, 캥거루, 소, 소. 원숭이. 제일 궁금한 네. 건 이 친구가 뭔지 작가님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 알겠죠?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영한 느낌이 또 느껴지시면서 작가님의 뭔가 네네. 봤던 동물들을 그리다가 이 캐릭터 내가 생각했었는데? 이러면서 네네. 그리셨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동물을 그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개의 동물들 네, 그려서 접근하셨습니다. 눈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귀엽죠? 네, 그림을 다 살려주는 느낌? 저 그렇죠. 눈빛이? 유현 작가님 네. 지금 9살이시니까 10년 후를 본다 해도 19살이세요. 그쵸. 그땐 또 어떤 동물들을 표현해 주실지 또 기대가 되네요. 화이팅! 너무 네. 재밌어요. 딱 보자마자 시선을 사로잡았던 맞아요. 그런 작품인 것 같기도 해서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어떤 동물이지? 라고 하는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그 포인트들이 잘 살아있는 작품인 거죠. 이 친구도 코끼리 네. 코를 맞아요.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고 네. 그러니까 코끼리구나 하고 그리고 발도 엄청 귀엽게 또 표현을 맞아요.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발이 너무 귀여워요. 그림에는 또
의미가 또 있다고. 맞아요. 네, 저희 작가님이 이제 또 작성해 주셨던 내용인데, 아빠 사자는 용맹할 가족을 지켜요. 그 모습이 날 지켜주는 우리 아빠와 닮았어요.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어요. 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자는 암컷이 또 사냥을 나가면 그 비어있는 동안 아빠 사자가 노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경호원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그 약간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아빠를 그런 표현인데 아빠가 생각보다 너무 귀여우신데요? 그쵸? 아, 작가님이 바라보는 아빠는 용맹하면서도 이제 귀여운 모습이 귀여움이 아니실까? 많으신 아빠이신가 보다. 네. 작가님이 또 동물을 위주로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작가님의 다른 동물 그림이 또 기대가 되네요. 맞아요. 용원 작가님,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봄 프로젝트 전시 어떠셨나요? 저는 보면서 작가님 개개인의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를 다시 동심의 세계로 이끌어준 것 같아서 작품을 보는 내내 힐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들을 보면서 조금 어설픈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이 작가님들은 계속 성장 중이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술가로 성장 중인 우리 발달장애 청년들을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전시를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작가님들의 성장을 저도 너무 응원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